부탁해요. 그럼 결혼식 때 한번 하시죠. 한번. 이분 다정하게 선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자, 그대로 왼쪽 한번 보시고요. 왼쪽이요, 왼쪽. 여기도 시선 왼쪽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생겼다, 이찬호. 어,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이찬호.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릴 길만 있을 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온전히 오늘의 서울 10km는 여러분의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조금 조금씩 늘려왔던 기록들 마음껏 뿜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남녀 모두 기록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1위부터 5위까지 기록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시상을 함께하며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완주하시고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멋진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주하고 나시면 검색하시면 모든 언론사에 여러분의 멋진 모습이 담겨있을 겁니다. 자, 김연아 선수와 함께하는 8천여분의 이 오늘 라퍼커션의 뜨거운 박자와 함께 추억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위로 올리면 더 멋지게 나올 겁니다. 손을 머리로 올려주시고요. 김연아 씨와 오늘과 가장 멋진 여러분과 이 멋진 순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앞에 후레쉬가 터지고 있고요. 지미지미 여러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여러분까지 다 담기고 있고요. 자,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기억과 추억을 남기고 김연아 선수는 이제 잠시 옆으로 놔주시고 잠시 후에 멋진 비트와 함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심장 비트와 함께 출발! 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A조를 찍어보니까 부츠 하시겠습니다. 자, 러닝어웨이 빈빈빈 물결이 멋진 과연 누구일지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몇몇 분만 알려드립니다. 나왔다 나왔다. 영웅 씨, 영웅, 영웅. 아, 또 정석 가리 얼굴을. 아이. 히어로 나왔다 나왔다. 영웅 씨, 영웅, 영웅. 너무 랩핑이 잘 돼있어서 안 보이겠다. 근데. 아, 이 경호차가 앞에 인도 간다. 어, 히포 하고. 아니, 나 안에 꺼져.
보여요. 저는 랩핑이 너무 잘 돼서 안 보인다. 아쉽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흑수저 최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카세 1호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리플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타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에드워드 리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요리사 에드워드 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요리하는 도라이님.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도라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준 셰프님. 네, 안녕하십니까. 통영에서 나오자는 장원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미하나 저 오늘 처음 뵙는 분들.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고, 저는 사실 뭐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좀 가게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사실 쉬는 날에도 밖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뭔가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알아본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서 크게 피부로 와닿는 상태는 아닌데, 좀 여러 가지 뭐 제의 같은 게 많이 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팔로워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인기가 좀 생겼구나라는 걸. 인기가 생겼구나라는 걸 그런 점에서 좀 느낄 수 있다. 이모카세 1호님은 어떠세요?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변화가 엄청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재래시장 침체기가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넷플릭스 그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보람도 되고 감사도 하고 현실적으로 저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재래시장이 도움이 돼서 요즘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내장은 뭐 항상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큰 변화는 많은 분들이 저희 재래시장을 찾아주시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요즘 삶에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자, 우리 트리플스타 셰프님. 저도 이제 너무 많은 예약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거는 예약이 많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저도 마페님이랑 똑같이 길에 잘 안 다니는 사람이어서 두 분 다 네. 레스토랑에만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알아봐 주시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레스토랑을 예약을 많이 해주셔서. 인증샷 네. 요청을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이제 오신.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찍어드리고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요리하는 도라이님.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요리를 사실 하고 싶어서 저는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이제 냉면집을 운영하셨었는데 안판정을 받으셔서 좀 그 가게를 지키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때 어머니가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 본인이 힘들었던 점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어머니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약간 좀 보란듯이 좀 이겨내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가 팀에 나왔던 프로를 하루 종일 보고 계셨을 때 이게 돈 안 드는 효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8년 만에 제 닉네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효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러면. 사실 넷플릭스가 뭔지도 사실 아직 모르셔가지고. 근데 누나, 아니, 그러실 수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친누나가 이제 보여줬을 때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게 사실 약간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막 앞에서 이제 좀 비속어도 사용하고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저한테 향한 스스로에게 네 비속어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로 좀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셔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어머니가 또 생각을 하시니까 걱정하시죠. 네. 자, 그럼 오늘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내가 썼던 비속어는 나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거울을 보고 한 느낌이었어요. 예, 네.